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오늘 하루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대통령실은 알려진 것과 달리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던졌습니다. 비속어가 지칭한 건 우리 국회, 그중에서도 민주당이었다고 했습니다. 자, 볼륨만 키운 촬영 원본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죠. 네,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. 먼저,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는데 대통령실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서야 대응을 했습니다. 발언이 나온 지 16시간이나 지나섭니다. 또 하나, 우리나라 야당을 향해서는 비속어를 써도 된다는 건지도 문제입니다. 대통령실은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먼저 강희영 기자입니다.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짜깁기와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먼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게 아니라 난리면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. 또 비속어와 함께 지칭된 국회는 미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야당, 즉 민주당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.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. 정부가 글로벌 펀드에 기여하기로 한 1억 달러 예산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거란 취지였던 겁니다. 김 수석은 윤 대통령에게 해당 발언을 직접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. 윤 대통령도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된 뒤 다른 나라보다는 적지만 우리나라의 기여금은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며 대한민국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. 사실상 우회적으로 대통령실 해명을 뒷받침한 걸로 보입니다. 하지만 대통령실의 설명은 해당 발언이 나온 지 약 16시간 만입니다. 이미 해외에서도 한국 대통령의 외교 결례 논란으로 번진 뒤여서 뒤늦은 해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 특히 비속어가 윤 대통령이 협치 상대라고 강조해온 민주당을 직접 겨냥한 거란 해명은 국내 정치권에 더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. 이에 대통령실은 개인적으로 오가는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시는 국민들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모든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. 하지만 잇단 논란으로 외교 성과마저 묻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캐나다 토론토에서 JTBC 강현입니다.